전문가들에게 내일 어떤 종목들을 시초가에 공략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종민 소장님부터 내일 시초가에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내일 시초가 공략주는 바로 일동제약입니다. 네. 네, 이 일동제약은 의약품 관련된 제조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오늘 뭐 엔데믹을 통한 그러니까는 중국에 관련된 코로나에 대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굉장히 좀 올라갔지만 역으로 지금 확진자 수도 굉장히 좀 크게 늘고 있거든요. 그러한 흐름을 봤을 때는 오늘은 뭐 관련된 화장품주가 올라갔지만 내일은 바이오주가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코로나 확산을 통해서 해열제나 감기약에 대한 뭐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그 해열제 관련된 이슈로 굉장히 좀 크게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기업은 그 일본 쪽 여행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코로나19 치료제 조코바에 대한 공급을 확대한 이력이 있습니다. 즉 일동제약과 공동으로 개발을 한 건데 이게 시노키 제약이 23년 홈페이지를 통해서 중국 그 헤이안 그 시노오기 그 유한공사와 그 상하이 제약과 어떻게 보면 조코바에 대한 중국 내 수입 유통 계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품귀 현상이나 감기약 관련된 이슈가 계속 부각될 경우에는 이 일동 제약이 중국의 수출을 통한 그 조코바에 대한 수출을 통해서 상승세를 좀 이어갈 수 있는 흐름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흐름 또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국내 승인에 대한 기대감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일본과 중국에 대한 코로나 이슈 그리고 국내에서 승인에 대한 기대감을 놓여져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금일자 뭐 -2%로 하락은 하긴 했지만은 현재 두터운 매물대 3만 원 부근에서 4만 3천 원 사이에 지금 안착되어 있습니다. 즉 아래 구간에 지지 구간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4만 3천 원 이상을 돌파를 해서 안착을 할 경우에는 굉장히 5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내일 시초가로 접근을 하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좀 짧게 4만 4천 원까지 좀 지정을 했고요. 손절가는 3만 7천 5백 원 이하씩 그때는 손절을 고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동제약을 내일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이번에는 송가람 대표님은 어떤 종목 내일 공략하실 겁니까? 네, 저는 내일 공략주로 대봉 LS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아미노산 제조 관련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바로 제약 쪽으로 분류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원료의약품, 그리고 호흡기, 고혈압, 치료제 등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주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노려봐도 좋은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격대 같은 경우에도 8,000원대에서 오늘 상승 이후에 조금 늘리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내일 다시 시초가에도 접근해볼 만큼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아미노산 제조 관련 핵심 기술을 통해서 천연화장품, 코스모스 인증도 30개 품목 이상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현재 화장품주들 강세 속에서 추가로 또 주목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측면도 같이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초가에서 접근이 가능하겠고 목표가는 9,400원, 손절가는 7,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봉 LS도 저희가 내일 시초가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한 종목씩 더 확인을 해볼까요? 반종민 소장님이 내일 한 종목 더 내일 시초가 공략할 만한 종목 알려주시죠. 예, 내일 시초가 추가로 공략할 종목은 TYM입니다. 예, 이 TYM은 각종 농기계 제조 사업 및 담배 필터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그 북미 시장 트랙터 수출 호조로 인해서 농슬라로 이슈가 굉장히 크게 되는 종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난 그 1월부터 11월까지 한국산 트랙터의 미국 수출 누적 금액이 약 9억 달러 규모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이러한 상승세의 흐름을 그 매출적인 기여가 굉장히 크게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60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또한 자율주행 관련된 그 트랙터를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농슬라로서 굉장히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현재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도 같이 주목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다채로운 테마가 같이 연결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초가로 좀 진입을 해보시면 좋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3,100원까지 보시고 손절가는 2,700원 이하씩 손절을 고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TYM도 저희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송가람 대표님의 종목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네, 간단하게요. 저는 코이즈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LED 부품 그리고 백라이트 유닛인 BLU 생산 회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여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제품 매출이 97%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앞으로의 신성장 동력을 찾고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이 코이즈는 2차 전지 양극재용 나노 티타늄 옥사이드를 개발에 착수해서 2,000톤 규모의 나무 금속 제조 생산 시설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최근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도 마련한 상황. 이렇기 때문에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것 외에 새로 주가에 반영될 것이 있겠다라는 점을 참고로 가져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초가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한 위치에 있다라는 점. 목표가는 짧게 3,800원, 손절가는 2,7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김도훈 캐스터도 시황 마감 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